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게임 방송은 어디 명장 TV 명장의 예능 게임 방송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세상의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피파 온라인 4 스페셜 레전드 선수 체감 리뷰 콘텐츠 지금 시작합니다. 아, 이거 용량이 얼마 남지 않아 가지고 걱정이네요. 이거 뭘또 지워야 되는데. 녹방 파일은 꽉 차가고. 와. 자, 이번에 알아볼 선수는요. 바로 NHD 농협 시즌 라우드루프 3카 리뷰 되겠습니다. 시세가요? 150만 원 딱 떨어지네. 150. 급여는 17, 186cm, 78kg, 마름 체형의 왼발 3, 오른발 5의 오른발잡이 선수입니다. 스피드 94, 슛 92, 패스 87, 드리블 97, 수비 34, 피지컬 71 되겠습니다. 개인기 4성의 월드클래스 명성, 고유 특성은 주발, 오른발을 선호하며 화려한 개인기를 갖고 있고 테크니컬 드리블러 특성이 있습니다. 뛸수 있는 포지션이요. 스트라이커와 CF, 공격수와 센터포워드, 약간 밑에 내려와 있는 센터포워드를 볼수 있습니다. 시참하고 싶은 분들 있으면 이 아이디 친추하고 초대해주세요. 히든 스텝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가가 94, 95, 매우 매우 빠르죠. 이 정도는 A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구 동영상 없습니다. 진짜 없어. 나는 방송 코멘트 없어. 게임용 아무튼 없어요. 예. 자, 골 결정력이 94, 슈퍼 91, 중거리 슛 90, 위치 선정 95, 발리 슛 93, 페널티킥 89, 짧은 패스 92, 시야 91, 크로스 81, 긴 패스 84, 프리킥 84, 커브 86, 드리블 99, 볼거트롤 100, 민첩성 92, 반응 속도 97, 밸런스는 아쉽고, 헤더 81, 몸싸움 아쉽고, 스태미너 85, 침착성 90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들켰다. 네. 스피드 빠르고요. 슈팅 감각이 있어서 킥이 좋고, 그리고 이제 골결도 상당히 좋아서 빠르고 속가가 좋고 골결 좋고 드리블도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밸런스가 그렇게까지 월등하지 않다 보니까 완전 부드러운 체감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드리블은 나쁘지 않은 정도의 연계 플레이가 조금은 가능하다. 근데 연계 플레이가 이게 짧게 짧게 패스 주고받고 하는 그런 연계 플레이는 가능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속가 좋고 골결 좋고 드리블과 연계가 약간 잘 되는 그런 약간 최전방에 어울리는 스트라이커 라우드루프 3카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초대를 기다린 동안에 지울 수 있는 걸좀 지워야겠다. 강의 영상을 좀 지울까? 그래, 지우자. 좀 가슴 아프긴 하지만, 예, 강의 영상을 지우겠습니다. 영장 대리 콘텐츠도 지워버렸고. 이럴 수가. 피파 녹방을 틀지 않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네 거의. 오케이, 요 정도 삭제했으면 됐겠지? 176GB 남았네. 아, 빨리빨리 해야 돼. 강의는 무슨이라고? 아니, 죄송한데 피파 온라인 4 공격 수비 강의를 했었어요. 네, 명장팀 유튜브에 올렸는데 컴 캐는 중이라 한판 하셔야 될것 같은데. 네. 자, 인게임에 들어가서 이 최전방 스트라이커 라우드루프의, 아, 야, 잘못했다. 아, 라우드루프 이거 설정해줘야 되는데. 개인 전술. 그럼 피파 강의 컨텐츠 유튜브에서 사라진 건가요? 아니요, 제가 갖고 있는 거에서 사라졌지. 유튜브에 올린 건다 있죠. 1대1 강의는 관전 모드가 일단 뭐가 돼야 그때부터 이제 뭐 컨텐츠를 할수 있죠. 관전 모드도 안 되고 보여주지가 않는데 이제 안 되니까 그건 넥슨한테 어떻게 좀 말을 해봐야 뭘 되죠. 예, 보면서 이렇게 그거 안 돼요, 이거 돼요, 이런 식으로 할수 있으니까.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라우드루프의 개인 전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라우드루프는 일단은 테크니컬 드리블러이긴 한데, 뭐 헤딩도 잘하지만 무엇보다 발로 때리는 걸 잘하기 때문에, 그래도 뒤에서 침투를 해주시고요. 뒤에서 침투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침투해야 하고 꼴이 아닙니다. 라인을 앞으로 업그레이드를 한 다음에 그 라인에서 때리겠다는 거거든요. 네. 아예 그 오리지널 뒤에서 침투라고 한다면 제이미밭 이런 애들이고요. 얘는 이제 어느 정도 라인만 업그레이드 한다는 의미고. 네, 수빌라임 아빠. 오케이, 넓은 지역으로. 오케이, 이렇게 해도 돼. 공삼 수일. 이거 내가 가르쳤던 거로 그대로 했던 것 같은데. 모드리치 이거 누구예요? 자, 방송 와서 말씀하세요. 방송. 네.
손흥민. 자, 경기 시작합니다. 네이마르. 아, 어제 강의해 준다고 해서 명장 아까 어떤 거요? 스타크래프트요? 아니면 어떤 거? 사랑 강의. 아, 사랑은 여러분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좀 조언을 해드리자면은 서로 배려를 해야 된다. 피파 명장 아까. 아니 그거는 그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지금. 왜냐면은 관전 모드가 되어야지 그 누구도 못해요 지금. 관전. 아 나이스 라우드루프 좋은 패스 날아갑니다. 아 불편님 이렇게 감사합니다. 패스 연결됐어요 라우드루프. 아 네 라우드루프 아주 좋은 움직임. 아 아깝이. 관전 모드가 되어야지 뭘 보면서 이렇게 지시를 내릴 수 있는데 강의라든가 그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일바가 지금 뭐 관전 모드가 안 나온 상태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관전 모드만 되면은 제가 명장 교수의 피파학과 무조건 이렇게 선착순을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론 제 어떤 그 고급 기술을 전수한다라는 거 하에 후원을 받아야죠. 야 약간이라도. 예. 자 베일 갑니다. 베일 올려줍니다. 자 라우드루프. 아 아깝습니다. 라우드루프 있는데요. 아 까비. 아 VV님이 방금 보내셨구나. 17시즌 호날두 사카. 17시즌 호날두 제가 리뷰했을걸요 아마. 제발 리뷰 부탁하기 전에 유튜브에 피파온라인포 명장 호날두 이런식으로 쳐봐서 리뷰한거면은 안하니까 참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컷. 나이스 오케이 됐어. 자 갑니다. 라우드루프가 침투를 할거예요. 제꼈어요 라우드. 예 메시입니다. 메시 좋습니다. 메시 라우드루프. 아 좋은 패스예요. 빌 슈팅골. 라우드루프의 센스있는 킬패스였습니다. 일단은 연습 아예 연습이란다 짧은 패스가 상당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능력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연계 플레이가 된다고 했었잖아요. 짧은 패스 정도는. 긴 패스는 조금 안 될 수도 있지만 80몇 대이지만 짧은 패스는 90몇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자 라우드루프. 아 멋진 드리블이죠. 라우드루프의 오른발 슈팅. 네 1대1 하면서도 사실상은 한계가 있어서 디테일하게 다루지는 못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원한다고 한다면은 뭐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데 좀 할 때 제대로 하려고 했거든요. 자 오른쪽 측면입니다. 로드님 어서오세요. 자 앞쪽으로. 네 오이씨 로드님 추천 주시오. 아이 좋아요. 자 일단은 전반전이 알바. 네 좋은 패스입니다. 아, 전반전이 지금 라우드루프의 어시스트로 기록이 됐고 메시입니다. 올려줍니다. 나이스 패스. 라우드 헤딩. 네 파워헤드가 없기 때문에 약간 순두부 그 자체 헤딩 슈팅이 나왔습니다. 조르지뇨 나와 에이 오케이 메시. 아 좋은 패스예요. 네 패스 정말 좋네요. 제끼고 나이스. 아 아깝습니다. 아 찔러주면 좋은데. 자 이렇게 연계 플레이도 가능하다라는 거를 앞서 말씀드렸고 제가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아 위험했습니다. 걷어내 그냥. 슈퍼 울트라 세이브입니다. 어 위험했어요. 아 네 에이 괜찮아요. 이번 리뷰는 뭐 라우드루프 공격수니까. 라우드루프만 더 담기면 됩니다. 자 경기 이렇게 해서 1대1이 됐는데 라우드루프가 또 한 골 넣어주길 바라봅니다. 라우드루프가 또 중거리 능력이 있거든요. 네 버텨줍니다. 라우드루프 몸싸움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아 라우드루프 좋아요. 네 접었어요. 라우드루프 아 너무 갔어요. 아 드리블이 너무 길었습니다. 자 라우드루프가 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컷 인사이드 드리블을 한번 시도해봤는데 이게 또 잘 들어맞았네요. 나이스 컷. 네 좋아요. 아 왜 아
전반전은 어땠냐고요? 전반전은 라우드루프의 연계 플레이는 상당히 좋다. 주고 들어가는 움직임이나 아니면 짧은 패스들이 정확도가 있기 때문에 라우드루프의 이런 움직임들을 바탕으로 해서 연계 플레이를 할 수도 있다 라는 걸 보여줬고, 라우드루프의 이제는 후반전에는 개인 마무리 능력을 볼 거예요. 네, 슈팅력이 어떤지 위험해요. 오케이. 아, 라우드루프 볼 잡았습니다. 자, 들어가죠 라우드루프. 네, 들어갑니다. 반대. 그렇지, 나이스. 뛰면 돼요, 뛰면 돼요, 뛰면 돼요. 뛰어. 라우드럽. 그렇지, 접고. 네, 아, 아깝이. 아, 나이스 헤딩. 아, 컷. 나이스. 오케이. 다시 한번 라우드럽. 올려줍니다. 네, 크로스. 헤딩. 네. 아, 라우드럽가 이렇게 또 넓은 지역까지 내려와서 크로스까지 올려줬습니다. 네, 라우드루프 다시 한번. 아, 이런. 로베르토 라우드루프. 아, 옵사이드. 아유이씨. 자, 프리킥. 땡큐. 됐어요. 쿠티니오. 네, 앞쪽으로 빠졌습니다. 라우드루프 침투 좋았고 오른발 슈팅. 골 들어갑니다. 야, 골결 좋다. 라우드루프 방금 라인 브레이킹 오졌습니다. 킬패스도 너무 좋았었지만 라우드루프가 슬며시 이제 거의 대한민국 황의조처럼 아주 뭐 잘. 아, 야야야. 아, 꼭 이렇게 가뿐싸 만든 애들 있어요. 신나가지고 혼자. 아, 재밌는 줄 알고 있어. 나이스 컷. 땡큐. 자, 앞에 줘 살짝. 아, 하이. 예, 나이스, 나이스. 라우드루프 뛰어. 뛰고, 그렇죠. 네, 이거는 라우드루프가, 아, 까비. 아깝다. 자, 오른쪽 측면.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나이스 컷. 결국에는 저 짓거리 하다가 동료를 좀 이용해줘야 되거든요. 코티뉴. 네, 나이스 패스예요. 좋아요. 베일입니다. 투. 베일 왼발 있죠. 올려줍니다. 나이스 패스. 헤딩. 야, 침투가 상당히 좋다라는 게 느껴지는데요. 코티뉴 올려줍니다. 오케이, 라우드 패딩. 네, 까비. 업사이드 아닌 것 같아요. 라우드루프 받고 오른발 슈팅. 골 들어갑니다. 세 번째 골. 아, 이 문전 앞에서의 망설임 없는 과감한 슈팅, 그리고 확실한 골 결정력까지. 지금 라우드루프가 두 골 만들고 한 골은 또 이제 어시스트까지 기록을 했거든요. 연계 플레이도 되고 최전방에서 이제 침투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골 냄새를 잘 맡는다 라는 게 느껴집니다. 아, 좋았는데요. 아, 아, 까비다, 까비. 네, 앞쪽으로 연결. 때린다. 네. 야. 나가. 자, 제꼈어요. 저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도 약간 정신 못 차린 게. 아이, 월배님! 잔액이 거의 받아. 아, 네. 2천만 후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아이, 좋아요. 네. 걷어냈죠? 슈팅? 네, 막아냅니다. 자, 리오넬 메시. 아, 자, 빨리 줘야 돼요. 라우드루프. 아, 까비. 안 돼! 안 돼요! 괜찮습니다. 라우드루프의 충분한 골 결정력을 보여드렸고, 지금 라우드루프의, 좀 연계 플레이도 좋았다라는 거 보여드리는데, 대신에 이제 드리블이, 막 이렇게, 뭐랄까요, 썩 이렇게 리베리 같은 애들은 상당히 부들부들했는데 촘촘하고, 라우드루프는 적당한 정도의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유튜브 명장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최전방의 연계 플레이도 가능한 스트라이커 농협 라우드루프 3카 리뷰였습니다. 게임 방송은 어디? 명장TV 채널 고정.